죄송한데요. 나 뭐가 사무실. 죄송하네. 아 죄송할 짓 하지 마세요, 나연님. 그냥. 모르겠어. 나는 이제 몰라. 어디까지 가봐요. 어디 한번 해봐. 이게 뭐냐고. 나 왜 이러고 있냐고. 진짜 난리 났다고. 도전. 투수. 아직 투수밖에 안 했어. 투수 오빠야, 밥 먹었어요? 나은이는 치즈 김밥에 떡볶이 먹고 왔어요. 투수 오빠야랑 오빠 언니 나은이. 진짜 찐막한. 오케이, 지금 채팅창 안 봅니다. 또 저 입 열면 아주 그냥 뻥쟁이. 저 진짜 도전. 투수 오빠야, 밥 먹었어요? 나은이는 치즈 김밥에 떡볶이 먹고 왔어요. 투수 오빠랑 오빠 언니 나은이 언니 냠냠 하고 싶었는데 같이 못 먹어서 너무 슬펐어요. 흑유 흑유. 다음에는 나은이가 같이 맛난 거 먹고 같이 영화도 보고 기분 좋게 데이트도 해요. 투수 오빠야 짱해. 어지럽다. 진짜 근데 내가 이럴라고 오늘 일찍 일어났나 싶기도 하고. 그만해. 그냥 쉬죠. 나은이는 애교 못한단 말이야. 쉬죠. 애교 안 할 거야. 시키지 마. 하기 싫어. 나은이는 안 귀엽단 말이야. 뿡뿡 하기 싫어. 안 할 거야. 이래도 계속 식. 아 진짜 짜요. 애써 무시하고 하려는데 자꾸. 화내지 말라고요? 저 화 안 났어요. 저 화 안 났어요 여러분. 잠깐만요. 나는 왜 제주는 내가 부리고 수급이는 저분이 받아요? 나는? 좀만요. 야 아니 어이가 없네 진짜로. 1,000원 진짜 갔어요? 만원 아까. 야 님들아 집중해봐요. 잠깐만요. 이거 님들아 우린 얘기가 좀 달린 것 같아. 뭐야. 여보세요? 뭐야 왜 통화 걸고 마이크를. 님들아 제가 이상한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. 싫어요. 봐봐요. 지금 보내하신 분들 닉네임 보여줘요 빨리. 보내하신 분들 안 괴롭힌다고 약속하면 보여드림. 야 약속할게요. 보복 없다고 하면 보여드림. 아니 당연하죠. 저 그런 거 한 사람 아니에요 저. 아 빨리 켜봐요. 아 깜짝이야. 5,000원 후원, 10,000원 후원, 5,000원 후원, 1,000원 후원 감사합니다. 잠깐만요 님들아. 덕분에 제가 오늘 치킨에 콜라 코카로 시켜 먹을 수 있을 듯. 아니 왜? 아 레츠님 그거 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? 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뭐라고요? 저 주셔야죠. 왜요? 저 지금 왜 하는데 네. 배가 꾸르륵거리고 있었거든요? 제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지금 오늘 한 끼도 안 먹어서. 아니 왜 밥을 안 드셨어요? 왜요? 오케이 오케이 비밀 뭐가 감사합니다. 아이씨 잠깐만요. 아, 이러면은 저 치킨에 치즈볼 싹 가는. 아니 아이 님들 저도 저녁을 굶었어요 님들아. 근데 나은님은 좀 굶으셔도 되는데. 야 잠깐 그냥 쉬죠. 제가 그러면은 받은 네. 게 좀 많으니까 주세요 저. 나은님한테 그러면은 진짜 어이가 없네 님들. 저한테 저렇게 정성적인 돈을 해본 적 있으세요?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이거는 약간 네. 나은님의 업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뭘 했다고요? 나은님 방에서 막 코선생님 나오는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? 그냥 악재짓을. 아니야. 아 뭐라 아니야. 그러니까 나은님이 애교 네. 같은 게 걸렸을 때 정성껏 했으면은 뭐 제가 등판할 일도 사람들이 저를 찾을 일도 없었을 거예요 나은님. 죄송한데요. 뭐가 사무실. 죄송하네. 아니 죄송할 짓은 하지 마세요 나은님. 그냥 죄송할 짓은 하고 댕기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쌓이고 그게 내 투입으로 이게 오는 거 아니야 메시지가. 아 짜증나. 이거 마음의 편지구만 이게 투입이 지금. 아니 제가 정성적으로 하려 그러면 채팅창에서 맨날 못 보인다 이러시는데. 솔직히 우액 많기는 해요. 아 죄송한데 저 위에 대사 보고 우액이 아니라 허였네 이러면은 이상한 거 아니야? 제가 또 많이 받았으니까 나눠드렸어요. 네. 저한테 보내줬다고요? 네. 자기야 치킨 먹값이요? 네. 본인은 치킨 두 마리 뭐 보쌈에 다 뜯어먹으면서 나는 옆에서 문화 뜯어먹어라? 아유 또 1,000원에 5,000원까지. 아이고 내 돈이 어디 갔어. 여기가 그냥 화수분이네 그냥. 안돼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저한테 주신 돈이가 아니라 나은님한테 주는 약간 벌이라고 생각을 제가 하겠습니다. 왜? 나은님이 솔직히 제대로 했으면은 이 돈이가 다 절로 갔겠지. 사람들 불만이 이렇게 쌓여있어 그냥. 기왕 하는 거 그냥 발랄하게 좀 진짜 저기요. 터나오게끔 해야지. 하셨잖아요.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힘들더라고요. 아이고 아 방송이나 키라고요?
아. 아니 방송이나 키세요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방송 안 키시고. 나 맨 처음에 네. 라면에 김밥에다 지금 약간 호텔 뷔페까지 올라갔습니다. 아니 방송도 안 키고. 아 진짜 진짜 얼마 벌었어요? 진짜로 약 얼마쯤? 계산해 볼까요? 네. 맞네. 아 이거 잠깐만. 아, 대충 계산해봤는데 얼마예요? 얼추 계산해봤는데 하나. 네. 아니 말 안. 아 말해요. 빨리 다 지붕이 돌려봅니다. 빨리 말하세요. 근데 나은님 솔직히 네. 배 아파요? 겁나 아파요. 아 그래요? 아 10이 살짝 안 되네. 그 10 언전이에요? 한 8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. 잠깐만. 암판 때려 보니까. 내가. 아이고. 야. 이러면 약 10 가까이 되긴 하네. 레슬님 지금 방송도 안 끼시고 몇 분 만에 지금 10만 원 벌어 가시는 거예요? 아니 제가 라은님은 약 올리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같은 네. 시청자 입장에서 이게 보는 거죠. 반띵. 소리 좀 떨린 것 같은데. 호흡이 아니라 제 표정 많은 게 보일 수 있었으면 이렇게 네. 애정색하는 거 볼 수 있어요. 웃음이 싹 사라지던데. 아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로? 아이고 또 뭐야 저건 또? 10만 원을 이게 또 채워주시네 이거를 또. 레트님 10만 원 리액션 없으세요? 10만 원 리액션? 리액션은 이제 곧 나은님 대사로 대처될 예정입니다. 제주는 입나은이 넘고 돈은 빨리 다음 대사 띄워주세요 나은님. 뭘 아까 못 썼는데. 아이고 또. 아니 욕은 하기 싫죠. 아 제가 나은님한테 욕을 왜 해요? 아까는 패드리 친다면서요. 그것만 들으면 좀 저한테 오해하실 것 같은데. 아까 부모님하고 치즈김밥 드시라고 했는데 이게 뭔 패드립이에요.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오늘 저녁에 뭐 치즈김밥이나 한번 드세요 하는데 이게 패드립인가요? 아니 근데 나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래. 아니 솔직히 부모님 얘기 나오는 거면은 그거 아니에요? 부모님하고 뭐 치즈김밥을 먹을 수도 있고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커피를 마실 수도 있는 거지. 그 패드립 아니지. 아니 근데 부모님이랑 치즈김밥이 아니고 부모님이랑 찌즈김밥 먹으라면서요. 진짜 저는 부모님이랑 찌즈김밥 먹으라길래 네. 와 이걸 부모님을 사용해서 저 돌리는구나. 아이 그럴리가. 진짜 역시 레트님이다 진짜. 근데 나은님이 이렇게 힘들게 버는 거 아시면은 야 이거 진짜 그만. 진짜 우리 딸 이렇게 힘들게 버는데 밥 못 드실 것 같은데. 야 이건 진짜 패드립 아니에요? 잠깐만. 아니야 그게 아니라. 근데 나은님 덕에 오늘 저 네. 진짜 배고팠었는데. 배고프셨어요? 아 네. 아 저 한 끼도 진짜 안 먹었어요. 근데 그런 분이 와가지고 채팅창에서 그렇게 우웨우웨우웨우웨우웨. 배고플 때 나은님 이거 청산하는 거 보면 밥맛이 싹 사라져가지고 돈도 아낄 수 있거든요. 다이어트 보조제라니까 그냥 무료.